오늘은 주식 투자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라는 책을 가지고 슈퍼개미가 알려주는 주식 투자 8개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박영옥이라는 이제 슈퍼개미, 주식농부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 쓴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사실 절판된 책입니다. 굉장히 초창기에 나왔던 책이기 때문에 사실 그 박영옥 씨의 그 초심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묻어나는 책인데 제가 오늘 이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옥 씨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자신이 스스로 이제 물어보는 8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8개의 질문을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접근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업종의 전망이 밝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살 때, 이 주식을 살 때 이 기업이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업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5년 뒤에 만약에 뭐 사라질 종목이다, 사라질 산업이다 이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산업이 5년 뒤에는 정말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러면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뭐 극단적인 사례를 예를 들면 요즘에 뭐 배터리, 반도체 뭐 이런 이제 산업군들이 5년 뒤에 굉장히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뭐 테슬라라는 종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석유로, 기름으로 가는 차가 사라지고 전기차 시대 열린다. 5년 뒤에는 전기차가 더 많아지겠네. 이 생각을 사람들이 하나둘 하기 시작하면서 이 전기차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업이, 그 업종이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대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5년 뒤를 알 수 있냐? 그 5년 뒤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데이터들을 보셔야 되는데, 주식농부 박영옥 씨는 이제 아래에 제가 적어놓은 곳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뉴스, 정부 사이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연합회 이런 곳에서 데이터를 얻으시고 정보를 얻으셔서 그 업종의 향후 5년 뒤의 미래를 그려보신다고 합니다. 그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 조금만 시간 쓰시면은 다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니까 보시면서 투자하기 전에 이 업종은 5년 뒤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투자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업 모델이 심플한가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돈을 버는 구조가 다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그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 비즈니스가 있고 딱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비즈니스 중에서 무조건 사업 모델이 심플한 거, 간단한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리온 같은 회사, 농심 같은 회사, 뭐 농심 라면 팔아도 돈을 버는 거야. 너무 심플하죠. 오리온 과자 팔아도 돈을 버는 거야. 너무 심플하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딱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름만 들어서 혹은 그 기업의 뭔가 사업 보고서를 봐도 어떻게 대체 돈을 번다는 거야? 잘 모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업종이라도 다 똑같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기 기업이 있습니다. A라는 정수기 회사는 정수기를 팔아서 매출을 일으켜요. 근데 B라는 정수기 회사는 정수기를 대여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업종이라도 같은 기업인 것처럼 보여도 그 돈을 버는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뭘로 돈을 버는지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고 심플한가입니다. 여러분들 HTS 혹은 네이버 가시면은 재무 상황을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무 상황 중에서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부채도 있고 뭐 자본 이익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이익 냈냐 이걸 일단 핵심적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 기업의 매출은 얼마고 뭐 이익은 얼마네 이것을 일단 다 정리하시고 한눈에 딱 알아보실 수 있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재무구조가 좀 심플하지 않다 이런 건 대체 무슨 의미냐. 슈퍼개미 박영옥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BW라든지 CB 등 자금 조달 관계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벌써 BW, CB 벌써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공시에 떠 있고 뉴스에 막 써 있다. 이러면은 이런 기업은 그냥 초보자인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은 재무구조가 복잡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왜 꼭 BW나 CB를 발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초보의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도 좋다. 뭐 BWC 장점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파헤치지 않아도 충분히 CB나 BW 발행하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심플한 걸 꼭 보셔야 되는데 이걸 볼 때는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BWCB를 발행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안 하는 게 좋다고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뭐 그거 자체만으로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초보의 입장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CBBW가 많으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적당한 수준의 배당을 해왔는가입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주주로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돈을 냈으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그 이익을 내가 나눠 갖겠다라는 거죠. 그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투자자들과 성과를 나눌 만큼 이익을 많이 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배당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익 없는데 어떻게 배당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만 살펴봐도 웬만큼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이 가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배당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적정 수준의 배당은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1만 원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천 원을 배당해요. 그럼 벌써 배당 수익률이 10%죠. 금리가 거의 뭐 2%, 3%인데 10%가 지금 3배가 넘으니까 당연히 배당만 받아도 은행 금리 몇 배를 벌 수 있죠. 근데 이 기업의 주가가 뭐 어떤 일로 인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5천 원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배당은 천 원을 해요.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이 무려 20%입니다. 그럼 이 주가가 더 이상 빠질 수가 있을까요? 은행 금리보다 이익률, 수익률이 10배가 높은데 5천 원 미만으로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이라는 것은 배당 수익률이 주가가 떨어질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이 배당을 잘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기업이 배당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뭐 얼마나 뭐 꾸준하게 해왔는지 이런 것들 좀 보시면은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실 공시를 하는가입니다. 성실 공시. 뭐 이제 공시라는 것은 기업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뭔가 발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일부 기업들은 뭐 이미 다 주가가 급락하거나 급등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공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거죠. 제때 딱 타이밍을 맞춰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일부러 늦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야 할 공시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성실 공시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그 회사에 출근하는 거 아니고 그곳에 맨날 붙어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 공시를 얼마나 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애티튜드, 투자자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태도가 잘못된 경우는 우리가 동업을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성실 공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업종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1등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랑 이제 맥락이 같은 건데 경쟁력은 결국은 시장 점유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업계에서 1등하는 기업들이 결국엔 1등 경쟁력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결국엔 그 1등 경쟁력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1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은 대부분 다른 기업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점유율이 1위여도 대체 뭘로 1등을 했는지도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회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1위를 해야지만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일시적인 어떤 요인으로 해서 1등을 했다고 하면은 그건 아무래도 조금 지속가능한 경쟁력이라 보기엔 좀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1등 기업 위주로 보시되 그 1등이 2등과 차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그리고 2등과 1등의 그런 경쟁력 차이가 어떤지 왜 낮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은 아마 좋은 기업을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걸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는 경영자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업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 거 결국엔 다 경영자거든요. 그래서 경영자 누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 포스코라는 기업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좋은 기업이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업인데 포스코를 처음 세울 때 우리나라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뭐 포스코를 세울 만한 자본이 국가적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이제 빌리고 다른 나라에서 빌리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세계의 은행을 돌아다녀요. 그 투자금을 유치받으려고. 그런데 이제 다 이제 노를 하는 거죠. 왜?
너네 뭐철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 전쟁 나가지고 다 폐허가 된 상황에서 무슨 너네가 무슨 철강소를 짓냐?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 거절당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돈을 모아서 큰 성공을 거두었죠. 포스코지 세계적인 철강소잖아요. 근데 이 재밌는 얘기가 이거예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 거절했던 은행 관계자에 만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해도 다시 이런 상황을 보고서도 다시 돈을 빌리러 갔을 때도 그 당시에 돈을 빌려주지 않겠느냐 했더니 여전히 자신은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그 세계 은행가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만큼 성공 확률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비슷한 사례로서 중국에서 이제 자기네 철강소를 만들려고 이제 막 다른 세계 국제적인 그 은행을 막 돌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가서 우리 이제 철강소 만들려고 돈좀 빌려주십시오 했는데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한 얘기가 야, 저 조그만 한국에서도 철강소 만들어서 성공하지 않았느냐. 우리 중국도 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계 은행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였냐면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박태준이 없잖소. 이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포스코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났고 정말 모든 열정, 절박함,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포스코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척박한 환경 속에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중국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돈 빌려 갔더니 한국도 만들면 우리도 만들 수 있다 하니까 세계 은행가가 얘기한 거죠. 중국에는 박태준이 없잖소. 그렇게. 얼마나 사람이 중요한지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 박태준 씨를 납치한다라는 얘기도 돌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박태준 편전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전 읽었는데 그거 아마 읽으시면은 아마 좀 가슴 뭉클함도 있으실 거고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박태준 편도 제가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경영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게 결국엔 경영자다. 그래서 경영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평가 되어 있는가? 앞에서 살펴본 7개의 조건을 충족시킨 기업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의 조건들을 충족시켰다더라도 주가가 높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주가 너무 높아. 이러면은 당연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7개의 조건을 충족하고도 과연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이것까지 이제 체크를 하셔야지만 내가 투자할 만한 기업들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할 기업들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내가 조사하다 보면은 정말 한두 개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업, 가장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한 기업에 집중 투자해야 되는 게 이렇게 까다로운 작업을 거쳐서 기업을 고르고 선별해서 그런 기업들을 한두 개 찾기 쉽지 않다니까요. 세 개, 다섯 개 찾기 쉽지 않아요. 정말 한두 개 찾으면 정말 땡큐인 거예요. 그럼 그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에 돈을 묻어줘서 이제 주가를 많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 저평가가 된 기업을 찾는 법은 이제 뭐 PER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업종이나 그 기업이 소외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기업이 지금 저평가 되어 있다 아니냐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8가지 질문을 이제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시게 될 겁니다. 8가지 질문들의 조건들에 딱 맞는 기업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8가지 질문 찾으시면 무조건 이제 올인하셔서 시간을 가길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부자가 될수 있다고 치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을 워런 버핏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이 주신동호 박영옥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아이를 워런 버핏으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은 72의 법칙을 아셔야 됩니다. 72의 법칙은 뭐냐면은 자산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9% 금리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9%에 뭐를 곱하면은 72가 되죠? 9, 8에 72죠? 8을 곱하면 되는데 이 8이라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연을 이용합니다. 9% 금리로 8년 동안 있으면은 그 원금은 두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3% 금리로 만약에 뭐 우리가 예금을 1,000만 원 넣어놨어요. 그럼 얼마나 지나야지 두 배가 될까요? 72를 3으로 나누면 24가 나오거든요. 그 24년이 있어야지 두 배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원금이. 그러니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원금이 두 배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하시는 거고요. 왜? 예금 금리로는 돈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런 버핏으로 여러분의 자식들을 워런 버핏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72의 법칙을 아시고
예, 가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복리와 시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나보다 내 아이가 오래 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나보다는 내 아이가 복리와 시간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아이가 20살 때 투자를 시작한 것보다는 10살 때 투자하는 게 좋은 거고요. 10살 때 투자하는 것보다는 0살 때 투자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0살에서 20년이 지나도 20살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20살부터 투자를 시작하면 20년이 지나야 40살이 되는 거잖아요. 벌써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신동부 슈퍼게임 방금씩 하는 게 뭐냐면은 소액을 아이에게 증여해서 자녀들에게 주식 투자를 시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삼성전자 뭐 아이들 명예 사주고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게 다 이런 맥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좋냐? 세 가지가 좋은데 첫 번째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경제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아이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아, 이 기업은 뭐 좋은 기업이야 이런 거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단은 뭐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아이가 초코파이 좋아해요. 아, 이 초코파이를 만드는 기업은 오리온이라는 기업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아이가 관심을 갖고 그런 경제에 조금 조금씩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장기 투자를 통해서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어릴 때니까 10년, 20년 지나도 여전히 어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단타로 하루 먹고 뭐 하루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고 꾸준하게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서 사서 모으는 개념이니까 장기 투자를 통해서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실적인 부분인데 주식 투자를 통해서 조기에 소액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게 상속세와 관련이 깊은 건데 어찌됐든 뭐 세법에 대한 게 너무 복잡하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뭐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증여 그 세 증여의 한도가 있고 이게 또 10년이니까 20년마다 또 다시 한 번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에 추후 상속에 대한 부담을 미리부터 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70위의 법칙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아이라 워런 버핏을 만들고 싶다? 그럼 아이에게 어릴 때일수록 몇 살 때부터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자꾸 사서 모아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계속 주식에 대한 얘기,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은 그 아이는 커서 워런 버핏처럼 주식을 통해서 큰 부를 읽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슈퍼개미가 알려주는 주식 투자 8개명 그리고 우리 아이를 워런 버핏을 키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주신동부 박영옥 씨는 제가 국내 투자자 중에서 정말 좋아하시는 분 중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신다, 내가 좀 잘 주식 투자 개념이 안 잡혀 있다, 철학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이 박영옥 씨의 책을 읽어보시거나 제가 리뷰한 영상들을 통해서 주신동부 박영옥 씨의 주식 철학을 좀 엿보신다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